안녕하세요. 최신 기출유형 문제 4회 문제 6번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. 곰이 스케이트를 타는 모양이 되도록 스크립트 영역의 블록들을 사용해서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스케이트 스프라이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깃발을 클릭했을 때 먼저 크기를 50%로 정해줍니다. 스케이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화면 사이즈에 맞게 줄여줍니다. 또한 처음 시작되는 위치를 지정해줍니다. 순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내려와서 그 다음 단계로 또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위치를 정해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. 1초 동안에 마이너스 101에서 마이너스 76으로 움직인 이후에 내려온 이후에 다시 경사도를 바꾸어서 2초 동안 그 다음 위치로 움직입니다. 도착하게 되면 와우라고 2초 동안 말하게 하도록 코딩해 줍니다. 곰이 스케이트를 신고 있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곰 스프라이트는 스케이트 위치로 계속 무한해서 이동하게 합니다. 또한 크기를 스케이트 마찬가지로 50%로 정해 줍니다. 자,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잘 완성해 보세요. 다음은 문제 7 풀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